제가 델 코리아 네트워킹 사업부를 맡고 있는 윤성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출시한 S2000이라는 제품입니다. 델이 주요 전략으로 생각하는 액티브 패브릭, 즉 분산 코어 패브릭의 기술이 가장 많이 직접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40G 스위치입니다. 40G, 3G 리포트가 나온 POR 스위치인데 원활류의 컴팩터에 담겨져 있습니다. 델은 지속적으로 뉴 데이터 센터, 즉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맞는 스위치 제품을 출시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확장 가능한 분산 코어 형태의 코어 스위치 아키텍처를 지향을 합니다. 이 제품은 원류의 40G, 30 2포트, 텐지가 96포트가 나오는 굉장히 작은 스몰 폼팩터로 강력한 성능을 내는 그런 스위치입니다. 2.56TB의 어떤 백플레인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TOR 스위치 또는 코어 스위치로 사용이 가능한 스위치이고 지속적으로 확장이 가능한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특히 본 스위치는 가상화 서버와 피지컬 서버 간의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게이트웨이가 스위치에 직접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VMware의 VXLAN 기능을 지원하는 그런 게이트웨이가 내장이 되어 있는 원활류 스위치로서 가상화 환경, 그리고 가상화, 넌가상화 환경,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간의 L3 터널링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스위치입니다. 이러한 작고 확장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스위치를 통해서 굉장히 가상화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시고 또 작은 TCO로 지속적으로 확장 가능한 스위치 아키텍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업계 최초로 에어쿨링 기능이 적용이 돼서 고온에서도 동작을 할 수 있게 저전력으로 동작할 수 있는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또한 VMware와 CLI가 통합이 되어 있어서 양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스위치를 통해서 가상화의 하이퍼바이저까지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능까지 내장되어 있는 뉴 데이터 센터를 직접 뉴 데이터 센터의 TOR 스위치, 코어 스위치를 가장 지향을 하는 스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른 제품들이나 아니면 기기들과 다른 어떤 새롭게 추가되거나 강화된 기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경쟁사나 다른 제품에 비해서 가장 직접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40G, 32포트가 원활류에 담겨져 있는 점. 두 번째는 가상화를 지원하는 게이트웨이가 탑재돼서 가상화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 세 번째는 에어쿨링이 적용돼서 전력 소모량을 낮췄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완벽한 가상화와 커맨드가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는 스위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제품은 집적화를 시키면서 네. 성능은 더 향상시켰다라고 보는 말씀이시죠. 일반 아무래도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B2B 소비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더 거기에 강점이나 효용성을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최근에 나오는 클라우드 관련된 프로젝트, VDI, 하도 또는 인터넷 기업에서 많이 쓰는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서버에 연결이 돼야 되고 스위치가 큰 스위치 두 개가 아니고 옆으로 쭉 확장되는 형태의 분산 코어 형태의 스위치 아키텍처가 최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서버가 늘어나고 데이터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공간은 제약적인 그런 어떤 인터넷 지난 게임 포탈 아니면 대기업의 신규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코어 POR 스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